모두 움직이지 마! 서지원! 서지원 씨! 너이 새끼야! 가!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. 여기 국가! 서장 씨! 서장 씨! 서장 씨! 서장 씨!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과다 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현재 혼수 상태입니다. 약물로 버티고는 있지만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게 무슨 말입니까?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뇨? 마치 풀리면 깨어나야 되는 거잖아요. 선생님, 우리 큰형님 수술 잘 됐다고 하셨잖아요. 피 필요하면 내 피 뽑으세요. 예? 나 형님이랑 같은 A형이니까 내 피 뽑으시라고. 경과를 지켜보시죠. 아니, 내 피를 뽑으라고! 예! 역시 그걸! 아, 형님. 어서 일어나십시오. 동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, 형님. 어서 빨리 일어나십시오. 아이고, 형님. 형님. 아 그래, 이 정도는 자둬야 회복이 되지. 야, 내가 딥슬립하는데 너무 예의가 없었다. 죄송합니다. 네가 내 주름도 안 걷고 지금이 편한가 봐. 나 먼저 갈게. 아 집에 주고 갔길래 내가 고쳐왔어. 뭐? 누나야, 울고 싶으면 울어. 어? 참지 말고. 참지 말고 울어. 안 깨어나진 않겠지? 꼭 깨어나겠지?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일어날 거야. 너 두고 갈 사람이 아니야. 기다렸어 너의 그 표정 어쩌면 우리의 시간이 담겨진 편한 미소 잠 못 들 밤에 일어날 줄 알았어 일어날 줄 알았어
내가 너무 늦었지. 미안해. 아니야, 괜찮아. 괜찮아. 정말요? 뭐가? 형님 깨어나셨대요. 야, 진짜 봐. 깨어나셨대, 깨어나셨대. 진짜. 맞아. 맞아. 봐봐, 내가 뭘 했어. 은하야, 너무 잘 됐다. 알겠어요, 형님. 저도 바로 갈게요. 알겠어. 전화할게. 아, 진짜. 몰라. 여보세요? 난데요. 형 깨어났다고. 다행이네. 시크해. 매력 있어. 아. 살인 방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. 조사 시작하시죠. 그 서태평이 죄를 다 인정했습니다. 그전까지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 서지현 씨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때서야 입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. 못해도 한 5년 이상은 받을 겁니다. 뭐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뭐 어쨌든 한시름 놓게 되었네요. 마음이 좀 어때요? 조금은 가벼워졌습니까?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십니까? 부치소에 있습니다. 제가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겠습니까? 내가 살아온 삶이 있고 또 제가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끝이란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저 하루하루 지금보다 더 노력해서 살아갈 수밖에. 자식으로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. 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자식이 아니었던 것처럼 아버지도 제가 원하는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. 부자 간의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. 그래도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언젠가 아버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자식으로서 도린 다 하고 싶습니다. 예, 네, 알겠습니다. 당하기 전에 다음 차는 노래방! 어서 와! 명리수님 대장님? 왜 그래요? 이게 야, 피곤해서 그런가 실밥이 땡기는 거 같아. 실밥이 땡기면 안 되는데? 실밥 방에 갖고 와봐. 정리 이거 내일하고 가서 오셔. 나 먼저 올라가 볼 테니까. 네? 알겠습니다, 형님. 아, 잠깐만. 근데 가시기 전에 실밥 땡겨도 노래! 보내드려요! 노래! 보내드려요! 가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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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이 찡하네요! 가슴이 찡하네요! 비트! 비트! 비트 주세요! 잠깐만.
많이 아프지? 괜찮아. 됐다. 얼른 쉬어. 낮에 어디 갔었어? 아버지한테. 괜찮아? 고생했어. 피곤하겠다. 얼른 쉬자. 우리 오늘 같이 있자. 시간이 멈춘 듯 이 순간을 기억할게. 흔들렸던 나의 맘에 네가 다시 찾아와. 은하야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여기 보세요. 자, 하나, 둘, 셋. 아. 축하드려요. 야, 넌 요새 뭐가 바쁘길래 얼굴 보기도 힘들어? 아, 얘 요새 몸이 10개라도 모자라? 놀이공부 히트 쳐가지고 이제 사방에서 서로 모셔가겠다고 난리다니야. 그 정도 아니에요. 아니, 구독자도 100만이 넘었어. 진짜? 그럼 우리 복동이 조금만 더 크면 이모 하는 거 보면서 놀겠네. 어이구, 그렇게 바빠서 결혼은 언제 할래? 에이, 제가 무슨 결혼이에요. 전 조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. 아이고, 야, 니에 남아. 은하야, 그 예전에 네가 나한테 물어봤었던 거 있잖아. 응? 내가 물어본 거 뭐? 그... 잠깐만. 아, 네, 주무관님. 아, 교구는 제가 준비해 갈 거라 아이들 자리만 세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간식은 전에 의논한 대로 준비되는 거죠? 참석 인원이요? 잠시만요.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이상하게 옛날 생각이 나더라. 처음에 오빠 집 찾아갔을 때만 해도 참 막막했는데 오빠 덕분에 좋은 사람들도 알게 되고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들이 쌓여서 어느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어. 오빠가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줬어. 고마워. 나. 오빠 전화 온 거 아니야? 뭐? 어? 괜찮아, 받아. 나 미안 잠깐만. 왜 나 지금 바빠. 바쁘시면 나중에 다시 할까요? 이따가 해. 나 지금 중요한 말 하셨던 참인데 진짜. 혹시 그 중요한 말이 프로포즈는 아니죠? 설마 그걸 빈손으로 하시려던 건 아니죠? 응? 응? 일단 철수하세요. 철수? 아니, 철수. 갔다 봐. 평생에 기억에 남을 순간인데 충분히 준비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죠. 준비? 그 검사님. 그 아직도 그 채널 보시는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? 채널이요? 저는 검사님이 마음 접으신 줄 알았거든요. 아... 포기하신 거 아니었어요. 응원하고 있어요. 여전히. 내가 포기하는 거랑은 별개로 그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. 그리고 아직은 다른 누군가한테 이 정도의 마음이 생길 것 같지도 않고요.
나 지금 끝나고 집에 가. 많이 바쁜가 보네. 은하야, 항상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. 앞으로도 나랑 놀자. 은하야. 어, 오빠. 전에 네가 내가 널 좋은 길로 이끌어줬다고 했지? 그 반대야. 너는 항상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끔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.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널 절대로 떠나지 않아. 은하 널 평생 구독하고 널 평생 좋아하고 싶은데 행복하십시오. 그 쫓겨날까 봐 오는 건 아니죠? 저게 참 사랑이야, 임마.